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요새. 내가 지금 밥을 먹는지, 물을 마시는지, 잠을 자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 우리 언니네 집이 상문이 너무 꽉 막힌 것도 있는데, 언니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도 따라 죽을까? 어?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응? 그냥 언니가 진짜 그냥 세상이 너무 앞길이 막막한 게, 그래, 내 배우자가 막말로, 어? 지금 돌아가신 걸로 나와. 근데, 언니네가 그렇게 결혼 생활이 짧았어? 18년 정도 될까? 지금 이번 년 8년 8년째? 넘었네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아쉽고, 어? 억울하고. 지금 제가 너무 아빠밖에 안 남은 게 뭐냐면 남편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쳤거든요. 도박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았으면은 중간에 제가 막았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월급도 제대로 오픈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가게가 잘하겠지, 잘하겠지 하고 하면 항상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죽은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언니 한이야. 그냥 못난 남편이라도 그냥 옆에 갑자기 비어버리는 것도 언니한테 되게 큰 충격인데 억울해. 맞아, 억울해. 그냥 뭔가 언니가 뭐라도 할수 있는 기회라도 줬으면 내 남편이 죽었을까? 내가 뭔가라도 대처할 수 있게 뭐 기회라도 줬으면 내 남편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자꾸 언니 이거에 솔직히 남편이 죽은 것도 원망이지만 내 스스로한테도 자책이래 자꾸. 이거 하나 옆에서 못 알아줬나 내가. 응? 해결 다 해줬거든요. 그냥 그니까. 다 내가 또 지가 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언니. 좀 진정해, 진정해. 지가 쌍둥 다 내가 다 치워줬거든요. 맞아. 그럼 친정에서도 손 벌리고 했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고쳐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분이 원래 한량의 사주인 것도 맞고요. 막 무리지어서 몰려 다니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 과시하고 싶고, 막 이런 성향도 되게 강했어요. 고집이 세갖고 내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맨날 툭 하면 지가 안 되면 맨날 이혼하자 뭐 하자 뭐 하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언니? 말만 큰 소리를 쳤지, 언니한테 진짜 벗어나지는 못하는 남자였어. 그치, 그치. 그것까지 내가 감사 줬는데, 저는 그냥 형제들끼리, 형제, 그, 막내 도련님이 사는데거든요. 삼형제인데, 막내 도련님이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가 오라고 해서 끝내 지가 이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도 월급을 제대로 저한테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이만큼 월급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아 그럼 이 정도 받았네 그러면 나는 그걸로 한 달을 생활했어요. 근데 그거 허덕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빠가 고생을 하니까 그 별말 안 그치. 했거든요. 또, 근데 그거라도 주니까 고마웠지. 예 네, 맞아요. 그거라도 주니까 고마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지가 또 그걸 했네. 그걸 또 이렇게 돈을 다 날렸네. 돌아가시고 난뒤 그걸 알았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저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저는 아휴. 나는 절대 나는 친정에 빌리면 빌렸지 시댁에는 절대 안 빌렸거든요. 그치.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 성격이라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용돈을 주면은 그래 뭐 우리 애 맛있는 거 사주라 옷 사주고 하면은 받았죠. 친정이니까
그리고 진짜 학원비도 없어. 학원비가 없어갖고 친정에 진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오빠 조언이 저희의 그 학원 보내게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놨거든요. 언니 좀 진정해. 어이가 없지. 솔직히 가버리니까 내가 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내가 돈이 없어. 나 솔직히 돈 수중에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내가 부탁을 했어 선생님한테. 마지막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가버렸는지. 네, 자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내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야. 아, 그래서 용군TV에 신청하셨구나. 근데 언니 나는 이렇게 들어와. 남편분이 본인 화에 못 이긴 것도 있어. 왜 내 멋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언니 근데 남편분은요 한방주의야. 아시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우리 집에다 써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거기다 투자해서 나 이거를 100만 원, 1000만 원을 불려야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너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왜 있잖아. 언젠가는 되겠지. 왜 옆에서는 자꾸 되는 게 보이거든. 그리고 됐다고 하는 사람들 소식을 듣거나 뭔가를 이게 이제 매개체에서 보면 나도 저런 기회가 꼭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착각 속에서 좀 사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신병처럼 가셨던 것도 있어. 자기가 장군이야. 자기가 다 이겨먹어야지 식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언니가 기어야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어야 그래 이거지 이런 성향이야. 말이 안 통했어. 맞아. 내가 밥을 떠먹여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갖고 내가 매번 싸워. 근데 언니 내가 순간에 그냥 드는 감정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서 갑자기 울려. 그렇게 네가 나 꼴뵈기 싫어 하더니 내가 사라져주니 네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냐, 왜 울고 있냐 이런 마음이 순간에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내가 어차피 나는 성격 못 고치는 사람이고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 내 주변인들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 그냥 마음에서 자꾸 그런 감정이 생겨 지금. 뭐 내가 실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라도 너 네 거 알아서 짓거리하고 살으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솔직히 내가 지금 눈물도 안 나. 왜? 나는 악에 받쳐서 산 사람이래. 우리 대주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진짜 평범하지 않게 있잖아, 언니. 일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으면 평범하게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한량의 사주가 너무 강하고 우리 사주의 기운을 지금 사주는 안 알려줬지만 이 사람 그 사주의 기운을 느껴보자면 관을 항상 끼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뭐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관제. 경찰서에 오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일을 한다든가 뭐 도박 이런 쪽 있지? 언니가 말했던 그런 한량의 사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향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격을 다르게 쓴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사람도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나 봐. 그쵸?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왜냐면 그래도 남들이 말할 때는 시아버지가 산 인생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이지만 시아버지 혼자 본인 스스로는 되게 당당하고 가오다시 잡고 나는 엄청 떳떳하고 멋쟁이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고 바란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성격도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분이 신병이라는 것도 앓고 있었던 것 같아. 왜? 신의 줄력 장군줄이 너무 세. 근데 이게 좋게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집안 대대로 보면 아까 한량, 도박, 여자, 술, 못 끊어. 그걸로 되풀이 되듯이 산 사람이라 명이 짧아서 돌아가신 건 나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그냥 내정신 아닌 상태로 가신 거야 언니.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번 그거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시도를 해갖고 내가 살렸어요. 너무 추워 나 지금. 언니. 아무렇지 않을 때. 어떻게 애기. 언니야 좀만 진정하자. 우리 애기 있다. 응? 근데 내가 그거를 뭐라 넣었나 싶기도 하고. 언니 근데 그 죄책감은 가지지 말자. 왜냐면 우리 남편분은 언니가 옆에서 그거를 알아줬더라도 내가 내 화에 못 이겨서 욱하는 마음에 또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더 뭐 하나라고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는 벼랑 끝이 끝까지 갔었나 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전도제를 지내고 제가 오빠 방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가 있어가지고 각방을 썼거든요. 집안을 가지만 각방을 썼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서류를 뭐 좀 찾는다고 찾다가 찾았는데 동투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뭐 끝에까지 갔다. 이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시도했을 때 책상에 글어 적혀있더라고요. 뭐뭐야 너 때문에 술을 먹고 간다. 누구야 미안해. 우리 애한테도 미안해. 이렇게 적어갔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야. 울지 말고 어? 내가 네 옆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됐었고 어? 오히려 네 속만 썩였는데 이제라도 나 이런 속 썩였던 남편 없으니까 네 직성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솔직히 나 안 울잖아 지금. 울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독에 찼다라고 해야 되나? 악에 맞췄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진짜 그 이상의 최선이 다할 게 없어지면은 포기하게 되잖아 언니. 그리고 미련도 안 남잖아. 우리 남편분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미련도 없대. 그래서 그러고 그냥 눈물이 안 나 언니야. 그냥 담담하고 홧김에 그랬고 욱하는 마음에 순간에 내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그런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 언젠가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내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겠구나 라는 건 본인 마음속에 항상 늘 있었나 봐. 그냥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혹은 나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자신이 감당이 안 됐대. 맞아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무서운 거야. 그 저한테도 원망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언니한테 왜 나 이런 나를 몰라줬어. 왜 네가 나를 좀만 더 잡아줬으면 됐잖아. 이런 마음 일체 안 생겨, 언니야. 그러니까 자책 그만하고 그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셔야 우리 애기랑 언니랑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언니한테 더 피해주기가 싫어서 본인 스스로 간 거야. 왜? 내가 언니 옆에 있어봤자 이런 아빠로서 아이 옆에 있어봤자 우리 엄마랑 아이 인생 조져놓는 것밖에 안 되게끔밖에 생각을 못한 거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 있으면 그나마 뭐라도 제가 그치.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야 정신을 중간에 안 차린 건 아니다. 본인이 욕심대로 산 건 맞아. 그래서 정말 엉뚱한 면으로 욕심 있게 살았던 것도 있지만 내가 순간 정신을
번뜩 차려하다 보니 내가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언니야.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이성을 어느 정도 순간 찾고 나면 내가 앞으로 이거를 감당해야 될 펼쳐질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솔직히 회피형도 있고요. 도피식도 있고요. 맞아요. 본인이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언니? 내 와이프가 이걸 책임져? 못해. 그러면 어떡해. 그냥 나 죽고 내 명의로 된 거, 내 빚으로, 내 명의로 있는 빚 내가 끌어안고 너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아라 이거야. 모르고 이것도 보증금도 지금 한 푼도 못 건지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시댁 식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도 막말로 뒤돌아서면 남이 맞아요. 그래도 친정에도 이 아파트에 저희 친정 어머니 돈이 부모님 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라도 건지고 싶었는데 못 건진다고 하니까 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증빙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또 법정 싸움 하려면 엄청 또 오래 걸리고. 근데 언니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언니 혼자 있으면 솔직히 어떻게든 살겠지. 우리 애기 있잖아. 어떡할 거야? 어? 언니 계속 울면서 이렇게 세월 보내잖아. 그러면 우리 애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언니야. 애기를 보잖아? 애기가 눈치 보느라 슬픔을 지금 본인 스스로 그걸 감당을 못해, 언니야. 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언니 아픈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겠는데 우리 아이 마음을 느끼잖아? 그러면 엄마가 너무 슬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자기 슬픈 거를 티를 못 내 지금. 근데 이거를 엄마가 안아줘야 되거든. 언니야, 언니가 죄인인 건 없고요. 어? 솔직히 우리 남편분이 어? 못났어. 진짜 못났어. 끝까지 못났어. 조금 해결이라도 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차라리 그렇게 선택을 했더라면 언니가 욕을 하든지 뭘 끌어안든지 했으면서 같이 살아갈 건데 그냥 자기 다 일 저질러 놓고 도망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좋은 데는 갔나요? 언니야, 그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 안 되셨잖아요. 이제 두 달도 안 됐어, 어떻게 보면. 12월 2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니까, 지금 100일 탈상도 안 지났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 가셨나요? 이거는 질문에 솔직히 맞진 않고요. 그냥 남편분, 언니가 마음의 끈을 좀 놔줘야 남편분도 잘 갈 수 있고, 언니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아이랑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남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도 잘 사는 모습 보여야 되고 아이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사셔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언니 탓으로 돌릴 게 하나 없다 이거야. 언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남편 성향상 나 힘들어라고 나 알아줘 하고 이거 티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야. 언니가 몰라줬던 것도 아니고. 가만 있다가 확 터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해결 안 되면 본인이 못 해결을 하니까 언니한테 알리고 언니가 뒷수습을 해줬잖아. 이제 근데 그 이상까지 돼버리니까 언니, 내 와이프도 이거는 해결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정말 단순하게, 그럼 나만 사라지면 되겠네? 그러면 왜? 내 명의로 내가 빌리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만 사라지면 내 와이프랑 내 아이한테는 피해가 안 가겠네 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린 거야. 단순하게. 근데 현실에선 그게 아닌 거지. 근데 언니야, 지금 뭐 언니네가 뭐 서류상으로 뭐 상속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해서 빚은 정리가 되겠지만, 그거면 정리되면 뭐해, 나 애기랑 어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 알아보시면 우리 언니 살 수 있게 그럼 다 환경이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언니가 첫 번째로 할 것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이 생각해서라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 안 하시고.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아까 좀 어떠셨죠?
시댁 식구 중에 한 분이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한테 씌어서 간거 아니냐고? 아니야. 남편은 본인 스스로 본인 감당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회피형으로 가신 것 같아. 자살기가 있다라고 해서 남편분이 이렇게 가지 않고요.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갔으면 그런 거에 껴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조금이라도 같아.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꿈에라도 한 번이라도. 지금 꿈에 나와서 언니한테 비추는 건 언니나 아이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서류 정리할 거다 정리하시고, 응? 아직 우리가 음력으로는 2024년이 안 됐단 말이지. 이제 2024년에 언니도 어쨌든 마흔으로 되잖아. 그쵸? 40살이 넘어가면은 우리 언니가 이동수가 있어. 어차피 상황상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 맞아. 그쵸나? 집 빼줘야 되고, 이사 가셔야 되고, 그거 겸해서 이동을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어요 라고 하셔도, 몰라. 이상하게 내년에 2, 3월쯤 돼보면 우리 언니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시든, 내 지인한테 도움을 받으시든, 내가 아이랑 둘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은 열린다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 남편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갖고, 언니 슬픔에 빠져서 맨날 그렇게 힘들어 안 하셔도 돼. 이게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을 돌려야 돼, 이게? 막말로. 죽으라고 안 했어, 언니는. 자살놈이었던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저는 절대 아니야, 언니야. 절대 아니야. 그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진짜야. 내가, 언니, 나좀 알아주지. 어? 너 때문에 이랬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점상에서는 막 이제 남편처럼 실려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뭔가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서 막 하소연하고 이렇게는 못 해드려, 점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남편이 느꼈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거는 믿으셔도 돼. 혹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 있지. 자기가 오히려 언니 옆에서 살아서 옆에 있는 게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언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갈 때까지 저는 바텀을 다 흐트러놓고 가가지고 또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나는 두려워서 언니가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뭘 얘기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막막함이 있잖아. 근데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다시 해결을 보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해결이 슬슬 될것 같아. 선생님, 그냥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니 가버리면 언니 얘기는 누가 봐? 저 얘기는 어떻게? 내가 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언니야, 큰일 난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언니 없잖아? 우리 애기 어떻게 살아? 어? 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뒤따라 엄마 가고, 쟤 인생 어떻게 되겠어? 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 어? 저 아이의 상처는 어떡할 거야? 솔직히 친정미를 만한데 시댁이 안 믿겨 못 믿어가지고 시댁은 진짜 별 도움도 안 줘요. 원래 다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이 봐서라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냥 감사한 거야. 바라지 마, 언니. 어? 그냥 예쁘게 아이 당당하게 더잘 키우세요. 뭘 감사해. 아휴, 진짜. 아니, 막말로, 진짜 내가 1도 여기에서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런 게 없다. 남편분이 진짜 담담하시게 가셨나 보다. 그냥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 너무 무책임한 그냥 것 맞아. 같은데. 무책임한 거 맞아. 산 사람들한테는 욕 먹어야 돼, 우리 남편분. 진짜. 너무 무책임한 거 같아. 근데 내가 살아서 네 옆에 있어봤자 뭐하냐. 더 사고만 치고 해결 못 보지. 속만 더 뒤집어지지. 그냥 이 생각이 너무 컸나 봐, 언니야. 응? 그냥 볼 낯이 없어, 우리 언니한테 지금 내가. 그냥 언니 어? 진짜 우리 애기 이름은 지금 모르지만 어? 언니한테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야. 맞잖아. 우리 애기 언니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갑자기 잃은 것도 이 아이한테는 너무 충격이야. 아이가 뭘 알아.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맨날 울어. 어? 우리 엄마도 아빠처럼 갑자기 어디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아이가 너무 크게 들어. 제가 데리고 있었으면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아니 언니가 뭔가를 노력을 했어도 남편분은 그냥 진짜 순간에 아 나 죽어야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그러니까 언니 울지 마. 그만 울자. 머리 아프다. 애기 옆에서 다 듣고 있어. 방문 너머로 다 들려 언니야. 어? 애기 불안해 미친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거 1도 없고요. 어? 우리 언니 이제 마음 좀 진정하자. 응? 제가 어 언니한테 뭐 해드릴 건 없고 어 부적이라도 써서 내가 우리 여기 용문 사장님한테 주소 받아서 언니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어 내가 이렇게 적어서 해줄 테니까 그거대로 놓으셔 언니 가지고 다니세요. 아셨죠? 언니라도 머리가 맑아야지 어 살 용기를 갖지. 지금 언니 그냥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잠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우리 엄마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엄마는 강하다 몰라 언니야? 솔직히 그거 하려고 붕대도 사놨거든요. 언니 붕대 당장 갖다 버려. 어? 붕대도 신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언니 시도해봤자 안 죽어. 못 죽어. 어? 어디만 망가지고 어 정상인 아닌 사람처럼 살지. 언니 명 기니까 그런 시도하지도 말어. 나는 명이 왜 길어? 길어.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언니 움직이면 어 앞으로 금전 운도 있어 우리 언니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아? 애기 똑똑해. 애기 똑부러진다고. 애기 잘 키워야지. 어쨌든 우리 언니야 내가 그렇게 해주고 언니가 너무 힘들고 하면 어 사장님한테 내 번호 물어봐서 연락 주고 해요. 아셨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복채라도 들어. 아니야 언니야 내가 뭐 복채 받으려고 언니한테 이거 지금 무료 상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니한테 뭐 부적값 받자고 언니한테 부적 써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애기 혼자 되게 오래 키웠었어요. 어? 키웠어. 지금도 키우고 있고. 어? 지금 10년 넘게 나도 애기 혼자 키워. 그러니까 언니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나가서 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가겠는데. 그러니까 해 바뀌면 언니가 정신이 번뜩 들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길이 2, 3월 달에는 보인대. 그리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상황도 분명히 바뀐다라고 공수 주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도움 될 수 있게 내가 써드릴 테니까 그거 지갑에 꼭 넣어갖고 다니시고 언니
열심히 살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한테 주소랑 해서 보내놔, 언니야.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요. 지금 제가 이 아파트에서 근데 계약이 12월 14일이 계약이 끝나는 2월 14일? 날이에요. 네, 근데 네. 근데 12월 14일에 계약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자동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묵으니까 그 묵음적 계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문서랑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거는 암묵적 그 계약이 아니라고 자동 갱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 3월 달에 나가면은 여기서 계속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그것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도 저도 지금 내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은 또 이쪽에서 돈을 내놔라 할 거고 돈 치면 땡전도 없는데 그래서 12월달까지 버텨도 되는 건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나는 자동 갱신으로 봐야 된다고 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 묵음적 우리가 모르게 자동 갱신을 한게 있고 이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잠깐만요. 이렇게...